저희 셋이 뭐 자주 보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유가 저희가 2021년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상시 도핑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죠? 뭐 사실 도핑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자비로다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려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함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한 이유는 저희 셋 다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뭐 약물에 대한 의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마땅히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정말 돈 없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비판이라고 하기도 그건 좀 심한 수준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예 안 믿질 않고 무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과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분들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말로만 막 내추럴 보디빌딩 내추럴 하는 놈들은 아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증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증명이 100%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정도 노력은 저희가 한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를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의심하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의 기간과 노력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약물의 도움 없이 그런 또 동기부여와 희망을 갖게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라도 저희는 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증명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약물을 올해 이제 이렇게 한 달씩 계속 검사를 하면은 웬만하면 쓰지 못하겠죠. 웬만한 진짜 간통이 큰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쓰지 못하는데 만약에 썼던 사람이 지연정 근데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 몸에 비해서 올해 좋아졌다 그렇다면 내추럴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아, 몸을 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빠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나이가 있어서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저는 나이가 많아. 너는 한창 때지만 우리는 지금 30대 중반이야. 꺾이고 있다고 그래. 꺾였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미 검사를 마쳤는데 이 비용이 한 명당 이제 거의 이제 2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별로 필요 없는 거지만 정액 검사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더 비용이 좀 나왔는데 시간까지. 그리고 뭐 2017년도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내추럴이라는 수식어를 달고서 내추럴 대회라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도 이제 내추럴이라고 주장하고 내추럴 지향하는 사람들은 도핑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추럴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그런 대회에 관심도가 높아졌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왜냐 그 전까지는 사실 기회 자체가 없고 많이 그런 것도 언급도 잘 안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도핑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수준 높지 않고 그리고 일회성이 그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볼추럴이라고 하죠. 하나 말로 작년에 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가 이제 바닥을 쳐버린 거죠. 초반에 그런 그 기대와는 달리 내추럴 대회가 아주 정말 드디어 내추럴만이 나올 수 있는 대회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까고 보니 그렇죠. 내추럴 아닌 선수들도 있었고 정말 예전에 썼고 지금 안 쓰는 이런 돌출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맞아요. 내추럴 대회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도핑 테스트가 의미가 있나? 막 이런 뭐 나름의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 대회를 나가서 내추럴임을 증명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내추럴 대회에 나와서 거기서 뭐 일상을 했다고 이제 내추럴이다 내가 아주 완벽한 내추럴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회 나가시면 다만 이제 내추럴 확률이 높은 거고 맞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추럴 대회가 또 다 엉망인 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다 가치가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내추럴 대회라는 건 자체가 내추럴을 지향하는 선수들이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런 그냥 내추럴 대회가 아닌 대회에 비해서 어쨌든 내추럴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대회라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회를 입상하신 분들 그러니까 1, 2, 3위 정도까지만 이제 도핑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도핑 검사를 어떻게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은 약물 사용자라고 해서 무조건 내추럴 선수들보다 몸이 좋은 건 진짜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몸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내추럴 선수라고 무조건 약물 사용자보다 몸이 안 좋고 뭐 약물을 사용할 때도 무조건 내추럴 선수보다 몸이 좋다라는 것도 일단 아니라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근데 높은 확률로 사실 약물 사용자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전부도 그렇지 않고 좋은 뭐 조건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실제로 노력, 개인 노력, 시간, 경력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됐을 때 충분히 약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 사용한 어설픈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로 말미암아 희망과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로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그 누반에는 아니에요. 누반에는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추럴. 아 누가 봐도 내추럴. 내다로는 참을 수 있지만 누반에는 참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의도를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운동에 대한 확신과 믿음, 동기부여 이런 거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반대로 또 저희가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않겠나라는 셀프 모티베이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핵은 건강하게 운동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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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희 셋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물론 스킬러잖아요.